네, 이번 시간에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9일 기도 3일 4일 같이 바치겠습니다. 기도 전에 우선 지향을 두십시오. 가까운 친척, 가족, 친척, 세상 떠나신 분들, 성직자, 수도자, 친지, 지인, 친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지향을 둡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쪽지에 적어두면 편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지향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봉헌기도. 예수님의 성심이시여, 주님과 함께 이 짧은 연옥 일주를 하면서 저희는 오늘 주님의 은총으로 행하여졌고 또 행하게 될 모든 선행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 거룩한 영혼들이 주님의 모든 공로를 입게 되기를 아울러 간청합니다.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이여, 저희가 주님의 갈망에 기꺼이 응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은총을 얻도록 모든 힘을 다해 주십시오. 아멘. 시작기도. 예수님의 충만한 은총과 성심의 사랑으로 상상 속에서 연옥에 잠깐 내려갑시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시작하려고 거기에 옵니다. 그래도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벌을 면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고 느끼지만 아직은 천국 본향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완전히 정화된 거룩한 영혼들 무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출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주게 될 마지막 기도를 해줍시다. 아울러 천국에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들에게 정합시다. 시편 51장.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희 죄를 없이하소서.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저희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희 죄 항상 제 앞에 있사옵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사옵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오소서,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제 어미가 죄 중에 저를 베었나이다. 당신께서는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니 가슴 깊이 슬기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 히솝의 채로서 제게 뿌려주소서. 저는 곧 깨끗하여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셋째 날.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이여, 지상에서 이 생활 중 무엇을 뉘우칩니까? 내가 주님의 은총을 경시했던 것을 뉘우칩니다. 주님의 은총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탄생, 성소, 성사, 하느님의 말씀, 거룩한 영감, 훌륭한 가르침,
죄지은 후에 자비로운 용서 등등 너무나 많은 은총이었습니다. 아, 주님께 무관심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경멸하던 예수님의 성심에서 솟아나오는 자비의 샘물에서 갈증을 푸는 자유를 내가 오직 단 한순간만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아, 지상에 있는 그대여, 저 높은 천국에서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 성녀가 그대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성심을 공경함으로 보여주듯이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지닌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도움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순환 중에 흘리신 고귀한 성녀를 통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연옥 영혼들, 특히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날이 가장 가까운 영혼들을 구해 주소서. 그 영혼들이 이제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전구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마음이 온유하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 빌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연옥 영혼들을 위한 구일기도 넷째 날. 연옥의 영혼, 거룩한 영혼들이여, 지상에서의 생활 중 무엇을 뉘우칩니까?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칩니다. 세상에서 나는 죄를 아주 사소하게 여겼고 죄를 범함으로써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쾌락으로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느낌은 나를 짓누르고 그 쓰라린 고통이 나를 괴롭히며 그 기억이 나를 따라다니며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아,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약속이나 쾌락이나 부유함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 지극히 작은 죄라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했을 것입니다. 아,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대여, 예수님의 성심을 괴롭히는 가시들과 십자가와 불길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이 고통당하신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순환 중에 열리신 고귀한 성녀를 통하여 간절히 구하오니 연옥 영혼들, 특히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날이 가장 가까운 영혼들을 구해주소서. 그 영혼들이 이제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전구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마음이 온유하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 빌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세상 떠난 영혼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